오늘도 나눔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함께 떠날 멋진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분 하면 동네 청년회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떠오르는 청년회장, 전국 농어촌 핫가이 손아래 씨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고향에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똥 싸고 그러면 기장이 네. 더 될 거야. 야, 지금 뭐 요 TV 정확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깨어 있을 시간이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귀염둥이, 사랑둥이, 재간둥이 청년 회장 선수 반갑습니다. 고! 이런 방송이 아니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네. 귀염둥이, 재간둥이, 네. 무슨 둥이요? 귀염둥이, 사랑둥이, 재간둥이. 아, 귀염둥이, 사랑둥이, 재간둥이. 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요즘 모자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모자는 이게 이제 제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 농촌, 그리고 고향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과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어르신들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도움을 드리면서 청년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고 가수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또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아, 그거는 조금 안 되고 있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나중에 그 손은수 씨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뻐할 만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제 뭐 제가 이제 10월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박수 박수. 청년회장 장가갑니다. 아,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손한수 씨가 연예계 소문난 비혼주의자라고 그러던데. 아, 이게 이제 그 제가 소문을 낸 건 아니고 네. 박수홍 선배가 헌수야, 나 똑같아.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난 비혼주의로 살래. 이래가지고 아, 비혼주의자라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좋은구나. 나는 이제 저기 그 따라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본인께서 사랑을 하더니 결혼하더니 헌수야 결혼 너무 좋다 결혼해라 내 편이 생기는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 결혼 이거 좋은 건가? 할 때 좀 옆을 보니 오랫동안 제 옆에 있었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야 하여튼 뭐 지금이 가장 좋을 때죠. 너무 행복합니다. 두고 있을 때가 결혼 선배로서 네. 이제 한마디 조언하자면 네네. 무조건 지세요. 와, 얼굴이 너무 진 얼굴이에요. 선배님. 무조건 지세요. 많이 줘야 되나요? 지셔야 됩니다. 아, 예. 우리가 살다 보면 결혼처럼 인생을 바꾸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손한수 씨와 더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손한수 씨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오. 이야, 그 첫 번째는 이게 어떤 뜻이죠? 눈물의 곡절. 우연한 계기로 그 드라마를 하게 됐어요. 예. 그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야인시대라고. SBS 축구의 주장이죠. 거기 나오신 분은 모두 주먹을 쓰시는 분인데 유일하게 저만 맞는 역할이다.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네. 맞다 보니 눈물도 흘리고 해서 많이 운다 해서 눈물의 곡절. 곡절. 아. 얼마나 맞았길래 이런 이름을 얻었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야 눈물! 야 눈물 일로 와봐. 얘가 눈물인데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도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다 이거야. 어? 야 이 새끼야! 시나리오가 나와야 영화를 찍을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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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돈! 이 새끼야! 돈! 진짜 많이 하셨네. 이 새끼는 이거 유학까지 갔다 온 새끼야. 프로필도 몰라 프로필도! 어? 이가 좀... 아니 최준영 씨가 저희 프로 나오셨을 때 아 네. 그때 아주 톡 시원했다고 네. 때리면서 웃는 모습이 좀 보여갖고 아 근데 많이 맞았네. 아니 그 좋은 분입니다. 나오셨었죠? 좋은 분이에요. 네. 네, 좋은 분.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네.
뭐가 예쁘다고 최진용 씨 그러시게 사회까지 보셨습니까? 아, 그 이 매정이 무섭더라고요. 매정. 너무나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사회를 봤죠. 근데 네. 왜 눈물의 곡절이 손흥수 씨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는지. 그러니까 오로지 코미디언의 길만 살아오다가 어? 그 외에 어떤 다른 장르의 어떤 것들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어? 재밌다. 다른 것도 나, 네.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도전할 수 있었던 네. 힘을 얻었던 계기죠. 사람은 자그러이 신의가 있어야 하는 법이 걔 누구 없느냐? 저놈 잡아라! 대단하십니다, 사장님. 그래. 자, 이제 다음에 손흥수 씨의 인생 터닝포인트는 뭘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재래시장의 BTS. 이 BTS라는 단어는 함부로 좀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재래시장의 BTS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기가 있다라는 네네. 건데 그게 저도 사실 이 청년회장이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고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청년회장 아이고 헌수 막 이러면서 너무들 이뻐해 주시니까 어르신들 만날 기회가 많아질수록 네. 노래도 좋아해 주시지 않아요? 그 이 역할을 맡은 이후로는 트로트로 전향을 했습니다. 네.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대노래 몇 개 있는데 네네네. 하늘 높이 흘려라 빵판에 신나서 깨를 경시 손금만 다 해도 찌리찌리찌리찌리찌리찌리 오빠는 너의 전기된장어야 오빠는 너의 전기뱀장어다 전기뱀장어 예예 내가 기가 차셨던 것 같은데 지금 웃음이 전기뱀장어라 그래서 저도 전기가 팍 올랐어요 와 전기뱀장어 음악적으로 어떤가요 제 노래 음악적으로 봤을 때 역시 재래시장에 BTS가 확실합니다. 아니 이렇게 손흥수 씨가 어르신들과 가까이 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도 많이 하시죠? 뭐 일단 방송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집 고쳐드리는 거, 농사 대신 지어드리는 거 뭐 이런 봉사들을 좀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어른들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형광등 하나 가는 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4년째 그냥 방치하고 어둠 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송으로 끝날 수도 충분히 있었는데 손흥수 씨가 진심이라고 느껴지는 게 실제로 어르신들 집을 고쳐주고요. 그렇게 해서 목공도 배우고 용접도 배웠다고 들었어요. 하다 보니 뭔가 더 큰 것도 해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기술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니게 됐죠. 사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나 나눔이 손흥수 씨처럼 이렇게 이제 우연한 기회에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런 걸 진짜 인생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그전과 지금을 따지면 이제 삶의 어떤 이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얼굴이 변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변했어요. 왜? 이게 옛날에 되게 웃고 있는데 눈이 슬프잖아요. 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얼굴 펴졌습니다. 물론 필러 몇 방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펴졌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일을 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감정들이 저를 바꾸게 해주는 거죠. 요즘 또 열심히 하는 봉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그분께 행복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을 얻는 거다. 더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때쯤 저희 이제 또 인생의 스승인 박수홍 선배가 또 나오죠? 오랜 시간 그 유기경 봉사도 하시고 또 고아원도 많이 이제 다니셨는데 하고 싶더라고요. 그때쯤 또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네네. 손흥수 씨가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뭐
조금 가난하다 보니까 제가 1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고 막 이런 가정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제 인테리어, 그러니까 집수리죠, 그 당시에는. 그걸 하시는데 우리 집도 가난한데 힘든 집들을 무료로 아버지가 막, 그리고 저는 왜 안 받지? 그 돈이면 우리 이 가난한데 우리 집에 뭐가 되고 뭐 고기를 먹을 수가 한데 막 이런데 이러다가 어느 날 그분들이 고기를 사고 오셨는데 그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고마운 거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굉장히 좀 이 기분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묘하죠. 예, 예. 예. 이렇게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구나. 나눔이라는 것은 그게 여기 좀 심어졌던 것 같아요. 예.